수협은행은 차별화된 해양수산금융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지난 7일 경영전략회의에서 해양수산금융의 전략적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원태 신용대표 이사는 해양수산금융은 수협은행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정부 수산정책 방향에 발맞춰 수산업의 6차 산업화에 대응하고 협동조합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차별화된 해양수산금융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 지속 확대, 해양수산 정책자금 신규사업 발굴과 자금 지원 강화, 해양수산 일반 대출 증대, 전속거래처 지속 확보, 전사적 목표 공유입니다.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 지속 확대는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지원 확대 이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 인하, 연관 산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정책자금 신규사업 발굴과 자금 지원 강화는 금융수요가 있는 미개척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 일반 대출은 섭외 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업체 타행대출 적극 대환, 도서지역 농수축산 가공업자를 집중 섭외해 증대를 이룰 방침입니다. 전속거래처 지속 확보는 올해 캠페인을 통해 8월 말 기준 해양수산자금 635억 원의 신규 증대와 46개 거래처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정책자금 거래업체와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전속거래를 강화하고 해양수산 신규 사업 시 전속거래를 우선시한 상품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현재 4조 6,086억 원인 해양수산 관련 원화 여신을 향후 3년간 1조 원 증대라는 전사적 목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해양수산금융 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펼칠 예정이며 협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회원조합과 동반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